마스크를 쓴 작업자들이 두 손 가득 닭다리를 움켜쥔다. 던져지는 어린 새들. 탈출을 해봐도 갈 곳은 없다. 지게차는 쉴 새 없이 기사와 트럭을 오간다. 짐칸에는 순식간에 하얀 새들이 잔뜩 채워진다. 생기 넘치는 눈동자는 사라졌다. 울긋불긋하던 깃털은 본래의 색을 잃고 창백한 흰색으로 통일됐다. 현대 과학이 만들어낸 팝콘 치킨, 영어로 브로일러, 우리말로 육개라고 부르는 이 새가 지구촌의 농촌과 식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And this is 끝이 잘 보이지도 않는 사육장. 너비 20m, 길이 150m의 기사에 하얀 깃털이 빼곡하다. 이민 온 지 20년. 닭 농사에 뛰어든 어창선 씨는 이상스런 녀석들을 잡아내는 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불구자도 있고, 눈먼, 뭐, 망치 모자라가지. 다리가 세 개 달린 것도 있고, 예, 또 새 같이 생긴 것도 있어요. 새 같이, 비둘기 같이 생긴 거, 그런 거 다 잡아내요. 병아리 기업은 수십 종의 닭을 교배해 나날이 더 크게 성장하는 제품을 만든다. 브로일러가 탄생하기 전인 1950년대 보통 닭과 비교하면 차이는 확연하다. Modern broiler chicken. This is a six-week-old chicken. So you can see the tremendous impact that improved genetics has had upon the size, particularly of the breast meat of the modern chicken. 걷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서 먹이를 먹도록 길들여진 삶. 한 달 만에 2kg이나 체중이 늘다 보니 문제가 크다. 불어나는 살을 지탱하지 못해 다리뼈가 부러져 버리거나 심장이 견뎌내지 못한다. 이게 현재 6주령입니다. 6주에 40일, 오늘 41일 차. 그러니까 5주에서 6주 차이면 상당한 무게 차이가 나죠. 하루에 0.15파운드씩 증가하니까. 대량 사육되는 브로일러의 면역력이 자연 그대로일 수는 없다. 항생제는 불가피하다. 질병을 억제할 뿐 아니라 성장 촉진의 효과를 위해 사료에 섞어 먹인다. 그 닭이 성장하는데 실제 보이진 않지만 상당히 거기에 뭐 병원균이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성장이 저하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없애주기 때문에 실제로 사료를 적게 먹고도 성장이 클 수 있는 그런. 닭고기가 식빵보다 흔한 미국.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무려 45kg에 달한다. 팝콘 치킨의 등장으로 고기는 값싸고 푸짐하다. 하지만 고기 맛은 식빵만큼이나 푸석푸석해졌다. 가진 양념을 한 튀김옷 없이는 닭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아우, 땡. 제가 한 친구가 있어요. 그때 꼭 이제 치킨 두 마리를 시켜서 그랑 같이 먹어요. 그런데 축제장 한가운데를 차지한 것은 두 마리 치킨 체인점. 요즘 한국의 대세는 한 마리가 아니다. 닭이 작아도 너무 작기 때문. 800g짜리 생닭 한 마리의 원가는 고작 2,000원. 하나 더 얹어주는 것은 문제도 아니라고 한다. 이 한 마리 튀기나 두 마리 튀기나 뭐 튀기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약 12분. 그리고 이 배달 비용, 배달하는 인건비도 한 마리 가지고 달려가나 두 마리 가지고 달려가나 그 배달 비용이 똑같습니다. 중복을 맞은 삼계탕집. 밀려든 손님으로 초만원이다. 건강을 위해 여름이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보약. 외국인들도 한국의 맛에 익숙한 표정이다. It's good for the body. It's very healthy. 몸에 좋다고요. 온갖 약재를 넣고 끓였다는 삼계탕. 하지만 25일 만에 나오는 500g짜리 주먹. 닭을 요새 그냥 날짜 딱 맞춰서 나오니까 그게 병아리지 닭이 아니야. 요새 닭은 병아리 삶아서 내놓은 것이지. 부화기 안에서 갓 태어난 아이들이 바쁘게 움직인다.
50g짜리 작은 몸이 바람에 날리듯 벨트 위를 굴러다닌다. 새벽부터 출하가 시작되는 부화장. 병아리들에게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암수 감별까지 마치면 상자에 차곡차곡 담긴다. 한국의 닭고기 산업은 1990년대 하림과 같은 기업이 병아리 공급을 시작하면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 저희 부화장은 91년도에 신축해서 지금까지 23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주간 임량 능력으로는 주간에 69만 1200개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간으로 따지고 연간으로 계산하면 연간 한 3천만 수 정도 병아리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똑같은 어미가 낳은 병아리들. 5주 동안 촬영된 화면을 보면 팝콘 치킨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조작된 DNA, 잃어버린 본능. 병아리는 처음 놓였던 곳에서 반경 2m를 벗어나지 않고 먹이를 먹는 일을 반복한다. 위탁농가에 들어온 지 32일이 되는 날, 병아리 주인이 보낸 트럭이 도착한다. 1.45kg, 그 정도 사이즈죠. 지금 나간 게. 아, 저 통닭 용인데요? 네, 통닭이나 이제 그런 쪽, 일반적인 닭이 이제 그 정도 사이즈예요. 팝콘 치킨이 만들어낸 풍요. 20년 전 2억 마리에 불과하던 닭고기는 해마다 생산량이 늘어 연간 10억 마리를 헤아린다. 폭발적인 수요 증가에 농장은 1년에 7번까지 병아리를 위탁받아 닭고기로 납품하기도 했다. 열흘도 쉬지 못하고 병아리를 또다시 들이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상당히 좀 회전이 빨라지는 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닭을 많이 넣고 하다 보면은 뭐랄까 일주일 만에 열흘 만에 이렇게 늦는 상황이. 달걀 머릿수가 곧바로 돈이 되는 현실. 좁은 기회사는 늘 병아리로 가득 채워졌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환경을 무시한 밀식 사육과 그로 인한 질병. 팝콘 치킨은 하늘이 준 선물이 결코 아니었다. 닭을 모조리 자루에 집어넣는다.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자루들. 자루를 비집고 나온 닭이 큰 눈망울을 껌뻑인다. 탈출도 잠시, 또다시 자루 속으로 밀려들어가 죽음을 기다려야 한다. 닭과 오리를 잡아 화공약품 안에 집어넣는다. 뼈까지도 녹아 없어지는 무자비한 살처분은 끝나지 않는다. 정부 공인 동물복지 1호 농장도 예외가 되지 못했다. 정부가 회계라는 정책으로 정부가 정해놓은 방침에 따라서 얘네들 오늘 처분합니다. 2014년 1월 전북에서 발병한 조류독감이 전국으로 번져나갔다. 렌더링 기계까지 동원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조류독감은 세균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이어서 기존의 항생제로는 억제할 수 없다. 수시로 모습을 바꾸는 돌연변이도 많아 치료약을 개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땅에 묻는 것은 문제를 더 키우는 일이다. 오리나 닭만 살처분해놓고 그 분비하는 바이러스 덩어리지 않습니까? 감염된 닭이나 오리는 바이러스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밀집 사육을 한다는 건 풀숲에다가 마른 풀숲에 성냥불을 던지는 것하고 같거든요.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5번이나 조류독감이 발생해 1억 마리 이상을 땅에 묻었다. 침출수는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또다시 가축이 먹는 물로 되돌아와 질병은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반복된다. 그 농가에게 뭐 이렇게 뭐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라든가 이런 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대기업을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처분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은 사회적 비용이기 때문에 이 대기업들로부터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도록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